안녕하십니까. 스바 챙겨도 전일본 문제 192회차 서기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 기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레 공양 올리는 일자수륜관 진언과 음식이 진리의 저지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는 유회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548페이지 신중님과 그 권속들이 음식을 보고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운심공양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운심공양 진언입니다. 운심공양진은 원차향공변법계 보공무진삼보희 자비수공증선근 영법추세보고름 남막살바닥타이제방 세바목의 배약 설바닥하모나이제바라 해마몸마하나감사바하나마설바다타 박미세바목의 배약 설바닥하모나하제바라 해마몸하나감사바하나마설바다타 박미세바목의 배약 설바닥하모나이제바 해만 몸마하나 감사바. 향기로운 이 공양이 온 법계에 도루하여 담 없는 대자 대비 관음보살 만족하신 공양 자비로서 받는 공양 선군들이 늘어나며 바른 진리 오래도록 부처 은혜 갚으리다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 걸림없는 자유자재 바른 진리 터득하신 일체 모든 깨달으신 분들의 가르침에 귀하오며 반드시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부처의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께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전해서 모든 중생들을 평안하게 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이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먼저 깨우치신 분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중생구제이고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인 것이지요. 이보제불막대흔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바냐 마하바냐 바라밀이라 모든 부처 베풀어진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하여서 구경열반 원만성지 반야지에 이룩하여 한량없는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리라 라고 해 있는데, 한량없는 지혜로서 저 언덕의 극락과정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 19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